오늘 제가 쓴 책 가운데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 책 가운데 47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먹던 탈북 소년이라고 돼 있는데요. 중국의 연극일시에서 안도현이라든지 도문이라든지 훈춘이라든지 그 주변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탈북자 만나고 복음도 전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함께 활동하는 귀한 우리 감독님이 북한에서 식량 구하러 나온 16살 먹은 소년 한 명을 데리고 호텔로 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계획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 병들어서 북한의 시골에 누워 계시는데 먹을 게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중국에 무작정 건너와서 식량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4일 가까이 같이 있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사연을 들어보고 그런데 4일쯤 지나고 난 뒤에 목요일 날 밤에 이 아이가 강을 건너서 도망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날 낮에 의약품을 비상약을 좀 구입을 하고 식량도 구입하고 아이에게 또 돈을 줬습니다. 중국 돈 100위안 5개인가 줬는데요. 이 아이가 그 돈을 담배 말듯이 이렇게 마는 거예요. 캡슐같이. 그리고 난 뒤에 주머니에서 비닐, 얇은 비닐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라이터를 이미 준비를 해서 불을 켜서 밀봉을 시키는 거예요. 돈을 캡슐같이 담배같이 말아서 비닐을 가지고 밀봉을 시켜서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너 왜 그 돈을 먹냐 하니까 강을 건너다가 그 변방수비대 그 구인들에게 붙잡히면 옷을 다 빨가 벗겨서 다 털린대요. 돈을 싹 다 빼앗긴대요. 먹어놓고 가서 변을 봐서 그 돈을 찾아서 써야 되는 거지 돈 들고 가다 붙잡히면 다 빼앗기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시 타고 국경지대 가서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야 강을 건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었고요. 3월 초순인 것 같았는데 얼음 있고 얼음이 강에 얼음 있고 또 얼음이 없는 지역도 있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16살 먹은 아이가 강을 건너야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일 정도 됐을 때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죠. 기도를 해주고 이영길이라는 소년이었는데요. 물론 가명입니다. 영길을 붙잡고 너 속에 주님이 계시다. 너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속으로 기도해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연기를 지켜달라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강을 건너는데요. 팬티만 입고 다 이제 옷을 벗는 거예요. 비닐봉지 이미 우리에게 식량하고 약하고 좀 그거 하고 옷을 비닐봉지 담아가지고 신발 담아가지고 머리를 들고 왜 물이 막 이만큼씩 차니까요. 강을 건너갔어요. 강을 건너고 난 뒤에 북한이잖아요. 중국에서 강 건너갔으면 북한이잖아요. 옷을 쳐서 입고 난 뒤에 몇 번 엎드려서 절을 하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라 이렇게 하고 어둠 속으로 살아서 갔는데 택시 타고 연길 시내로 와서 제가 호텔에 있으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런 아이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제가 뭐 돈 한 500위안 우리 돈으로 한 8,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주고 약을 구해주고 하는 거 이거 바다에 돌 하나 던지는 기분이지 뭐 되겠습니까 이거. 저런 애들이 끝도 없이 여기 다 탈북자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됩니까? 계속 만나도 계속 나오는데 펑펑 울면서 엎드려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너 혼자 일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북한을 개방시키려고 저 같은 사람 7천여 명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 난 그렇군요. 저 같은 사람 7천여 명이 각자 지금 흩어져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고 북한이 폐쇄적이니까 굶주리게 해놓고 식량 구하러 와서 복음 받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다는 게 믿어졌고 이해되었을 때 참 감사했고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 영길이란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또 식량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죠. 뭐 벌써 세월도 많이 지나고 했는데 그러나 분명히 복음을 받았고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지키시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그때 참 마음이 아팠더랬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로를 주시면서 너 같은 사람 7,000명 움직여서 북한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게 확신이 됐고 확인이 됐을 때 참 마음이 기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했습니다. 우리 북한 미워도 같이 가야 되고요. 거부한다고 거부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해야 되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북한을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